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 콤플라워 모티브 방석 도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 보시면요. 캐시 울 색깔 별대로 한 볼씩 해서 총 4볼 필요하고요. 코바늘은 8호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의 모티브를 떠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모티브를 떠서 이렇게 입는 방법인데요. 쓰시다가 모르시는 기호나 부분이 있으면 저희 니트스쿨 동영상에 가면 해당 부분에 맞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번호에 맞게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니트스쿨의 코바늘 강좌로 가시면은 해당 번호에 맞게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기초 동영상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시면요. 모티브를 떠서 서로 입는 방법인데요. 모티브, 한 장의 모티브가 이런 식으로 떠지는 방법이고요. 색깔별대로 8개에서 9개 정도 뜨시면 되겠고요. 색깔은 이쪽 밑에, 밑쪽 부분에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티브 뜨시는 방법 보시면요. 처음에 실을 손가락으로 고리를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실로 고리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고리 만드는 방법도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리를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사슬코 한코 세우고,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사슬코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 세 개,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곳에서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다가 실을 자르고요. 그다음에 다른 색상의 실로 이 부분에다 실을 달아서 사슬코 세코 떠주시고요. 도안에 맞게 한길긴뜨기와 사슬코 두 개, 한길긴뜨기와 사슬코 두 개를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으로 사슬뜨기 세 코랑 빼뜨기 한 코를 계속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별대로 떠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그 모티브를 자신이 원하는 색상에 맞춰서 배열을 한 배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티브를 입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지금 보시면 가로 연결해서 빨간 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 연결해서 초록색 줄이 있는데요. 모티브를 다 배열을 해놓고 가로 연결 혹은 세로 연결을 먼저 해도 되고요. 일단 가로 연결을 먼저 해주시는데요. 모티브 두 장, 위아래 두 장을 안쪽끼리 서로 마주보게 두고요. 해당 그 코스에 맞게 짧은뜨기와 사슬코 세 개, 짧은뜨기와 사슬코 세 개를 계속 하시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검은색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라는 표시고요. 빨간색의 사슬뜨기와 짧은뜨기를 각각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연결을 하시고요. 다시 두 번째 모티브, 그러니까 요 부분의 모티브를 서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초록색 그 연결은 이 부분에서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가로 연결,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의 가로 연결을 먼저 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로 연결, 그러니까 초록색 부분의 연결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연결하는 색깔은 파란색으로 다 연결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테두리도 파란색으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테두리는 이 부분에다가 실을 달아서 도안에 맞게 한길긴뜨기와 사슬뜨기로 둘레를 돌아가면서 해주리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꽃 모티브를 만드실 때 보시면 위 꽃잎, 아래 꽃잎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많이 뜬 부분을 위로 올리시고요. 한길긴뜨기가 좀 작게 떠준 부분은 아래 꽃잎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손으로 잘 만져서 모양새를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연결을 하시면 예쁜 방석이 되겠고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고 이 부분에 모티브 연결 부분만 잘 하시면 예쁜 꽃 방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